한동훈이가 김건희 명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몰카 공작이다. 이놈 한동훈이도 요괴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겠어요. 언론사가 당당하게 위장 취재를 해서 대통령 부인의 뇌물 스캔들을 들었으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뭐 몰카 공작이다. 얘는 참 싸가지가 없는 놈이에요. 한동훈이는 얘가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몰카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지금 법과 원칙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조동아리로 오늘도 법과 원칙을 찾는데, 네, 법과 원칙을 김건희한테 들이댈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저는 전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 내에서는 법과 원칙은 없다. 이재명같이 탈탈 털어도 뇌물 10원 한 장 안 나오니까 정책 가지고 지금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윤석열 검찰 나부랭이들이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김건희 같은 여자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결국은 경제도 무너지고 전쟁까지 일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눈이 내리는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